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강아지 유모차를 끌고 스타벅스에 왔어요.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는 비싸서 제가 쿠폰 받았을 때만 오거든요. 다행히 쿠폰을 받아가지고 12,000원짜리 비싼 걸 받았는데 마카롱이나 살 걸.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초년이라 뭔가 돈 쓰기 싫고 쿠폰만 쓰려다가 무슨 메뉴가 있는지도 모르고 직원 눈치 보이고 막 메뉴판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2,500원 더 썼어요. 2,500원 더 쓰고 초콜릿 사왔습니다. 신메뉴도 샀고 용띠엔가 요즘에 용으로 나오는 초콜릿도 하나 샀어요. 밀크 초콜릿이 은색이고 다크가 별로라는데 골드가 다행히 색깔도 별로고 다크라 맛도 별로라서 제 기준이에요. 뭐 밀크가 더 먹고 싶었어가지고 다크 좋아하긴 하는데. 그래서 밀크로 사고 2,500원 더 썼지만 케이크 더 싸게 얻어먹었으니까 뭐 이렇게 이득이겠죠. 강아지 잠깐 들어오면 안 된 데서 유모차 밖에 내놔두고 내다 놓고 왔더니 걔들이 흥분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고 난리쳐가지고 머리 빼꼼 보이죠? 뒤 두고 갈까봐 걱정 엄청 많이 했나봐. 왠지 미안해요. 아이고 잠깐인데 빨리 가자. 그래서 리뷰도 해야지. 맛있겠다. 네, 쿠폰 같은 거는 적립해서 남은 돈 나중에 또 쓰고 이렇게 못하는 것 같더라. 그리고 가능해도 스타벅스 자주 안 와가지고 두 번, 세 번 올 이유도 없고. 그리고 만약에 적립이 돼도 2,500원짜리 더 비싼 거 사서 포인트 쓰면 그것도 거의 더 버틸 거야. 남은 거를 적립을 해서 음료가 먹고 싶어서 음료를 샀어요. 근데 이 쿠폰을 쓰면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죠? 근데 어쨌든 돈이 들어가잖아요. 최대한 돈 덜 쓰게 4,000원씩의 무슨 커피나 뭐 음료가 그걸 쓰면 또 4,000원으로 6,000원 쓸 텐데 그렇게 쓸 바에는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초콜릿 샀어. 아무튼 집에 가자 이제. 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드디어 스타벅스에서 사온 신상품인 것 같아요. 용띠인가 요번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용의 애 같아요. 왜냐면 용 케이크가 나왔거든요. 제가 모두 포장 박스만 풀어놨는데 아직 맛을 보지 않았고 띠만 제거했어. 모양 되게 예쁘죠? 인스타그램 감성 남남이에요. 푸른 용 같은 느낌으로 만든 케이크인 것 같고요. 그릇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먹어보려 합니다. 한 잔 찢어버리고 이렇게 편하게 잠시만요. 이렇게 편하게 케이크 상자를 포개버렸고요. 요거 겉에 테이프 같은 거 케이크 막 보존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제가 있어서 뜯어버렸어. 먹기 전에 먹기 편하라고. 그때 살짝 맛봤는데 묻은 거를 바나나 크림 같더라고요. 맛있던데 빵도 한번 같이 먹어보겠어요. 생긴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네. 크림은 피스타치오 먹을 때 약간 그런 느낌 크림.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꾸덕한 느낌? 한번 먹어보자. 먹어보기 전까지 모르니까. 이게 무슨 맛이지? 빵은 일단 옛날 빵 맛. 당근 케이크 같은데 이런 빵 많이 쓰던 데서 히트? 케이시트라고 하나? 옛날 케이크 맛이. 빵이. 그리고 크림은, 일단 좀 퍼석퍼석해, 밑에가. 이걸 무슨 크림이라고 할지 모르겠네. 요거는 바나나, 바닐라 크림. 바나나 아니야, 바닐라 크림 같고요. 이 하늘색 부분은 뭘까? 진한 맛인데 이걸 무슨 말로 표현하기 성형하기가 어려워. 무슨 맛이지 이게? 소다 맛인가? 애매하네. 맛은 있어.
이거 확실히 맛있긴 맛있어요. 비싸니까. 아, 4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. 꼬리랑 머리가 제일 궁금했는데. 초콜릿일까요? 모양일까요? 초콜릿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. 찾아볼게요. 찾아보니까 푸른용. 잠시만요. 그러니까 푸른용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래요. 근데 먹으면서 찾아보면서 바닐라 맛이 아닌가 약간 얼그레이만 나는 것 같은데 홍차 냄새 나는데 싶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다 찾아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딱 정확하게 맞췄어. 얼그레이 맞아요. 나라도 미각이 아직 살아있구나. 좀 설명을 더 봐야 될 것 같아. 근데 청룡이 이래요. 일단 2024년에 그리고 스플리나 뭐 이상한 걸 활용해서 생크림과 얼그레이를 활용해 만들었다는데 제가 무식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. 생크림 얼그레이 맛인 것 같아요. 색소 쓴 것 같아요. 파란색은 아마도 청룡이라서 그런가 봐요. 꼬리 한번 먹어볼게요. 초콜릿이네. 얼그레이 맛 진하게 나. 초콜릿 주제. 초콜릿 맛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. 어른스러운 맛이야.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얼그레이 좋아해서 케이크는 맛있어. 크림이 특히 빵보다 크림이 맛있네. 제일 크림이 맛있어요. 솔직한 후기를 말하자면 제가 홍차를 너무 좋아해서 얼그레이 맛이 특히 좋아하거든요. 호두맛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렸는데 향기 끝맛이 그 특유의 얼그레이 끝맛이 잘 느껴져서 딱 얼그레이 맛이에요. 좋아하는 맛. 맞춘 게 신기하긴 한데 그만큼 좀 진하다. 그리고 맛있다. 솔직히 케이크는 맛있으면 다 한 거거든요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퐁실퐁실하고 그 빵의 식감만 좀 잘 버티고 약간 촉촉한 듯 하면서 푸석거리는 느낌만 잘 참으면 되게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음료로는 제가 전에 샀던 설미나 우유 좋아해? 우유 마셔. 요 우유 먹어. 요 컵에다가 각인 컵이잖아요. 이렇게 해서 귀엽게 마시겠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밀키스 먹고 남은 거 있거든요. 얼음에 해가지고 하나 다 빠졌어. 오래돼서 좀 놔뒀었거든요. 이거랑 같이 먹겠어요. 어울릴 것 같아요. 탄산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약간 퍽퍽한 식감을 잘 맞춰준다. 맛있어. 이건 제가 맛있게 먹고 치우고 초콜릿 먹는 부분까지 보여드릴게요. 맛있어. 벌써 반이나 먹었어. 말하면서 먹으니까 더 힘드네. 슬슬 배부른데 한번 조금씩 먹어볼게. 맛있다 맛있다. 살찔 것 같아요. 그래도 되게 푸짐하고 얼그레이 맛이 잘 나서 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비주얼도 되게 예뻐요. 생각보다 1,000원대로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9,000원? 아 7,000원대? 헷갈려요. 근데 좀 비싼 케이크 같아요. 한 8,000원 정도 가져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잘못된 정보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. 만약에 더 저렴하면 돈 남는 거죠. 그래도 혹시 오늘 넉넉하게 가져가 보세요. 근데 아마 한 7,000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. 맛있어요. 그래도 확실히. 초콜릿 먹어볼게요. 화이트 초콜릿 맛. 프린팅 된 건가 봐요. 위에는. 근데 잘 됐어. 내 골드펜 같지 막. 맛있다. 꼬리는 약간 얼그레이 맛이 진했는데 까만색이라 그런가? 얘는 화이트 초콜릿 맛. 맛있어. 크림만 이렇게 먹으면 생크림 맛이랑 잘 어울려. 파란색 생크림인가 봐요. 빵이랑 크림은 아니다. 빵은 그냥 케이크 시트 맛? 성거 맛? 좀 오래된? 크림 얼그레이 맛. 하얀색 크림. 그래도 제가 스타벅스 케이크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. 추천해볼 만합니다. 맛있습니다. 추천.